여기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 모여 조상에게 기리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. 전통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라는데요. 베네수엘라로 가보시죠. 한밤중 옷을 벗은 수백 명의 남성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을 돕니다. 불 위를 걷기도 하고 불 붙은 나뭇가지로 몸을 때리기도 하는데요. 강 위의 사람들은 연기를 흡입하는데 이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맞이하는 겁니다. 모든 절차는 베네수엘라 원주민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라는데요. 많은 비가 내리게 해 비옥한 땅을 달라는 염원도 담고 있습니다. 이 의식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도 했다네요.